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교회에서 성도의 신앙 고백의 교과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 내용 중에 예수를 누구에게 고난당했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렇게 고백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누구에게 고난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27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불신자인 빌라도가 고소당한 예수를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애쓰더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를 그렇게 애썼던 빌라도가 결론은 결국 죽이는데 내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마가복음 15장 2절 15절,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19장 16절까지 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로마의 총독 앞에 데리고 왔을 때 헤롯조차도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모여서 고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 번이나 말한다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의 죽을 죄를 찾지 못하고 그냥 때려서 놓아놓겠노라. 그러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재촉했더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저의 소리가 이겨서 빌라도가 넘겨줬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가 아니라 다수의 소리로 재촉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서버린 것입니다. 저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기되 죽여버린 때까지 이겨버린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신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성이 본성이 인본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리를 던져줘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본성은 인본을 환영하는 것이지 신본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신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각즉각. 그래서 인간 본성대로 인본으로 가야 쉽게 받아들이고 부응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한 말을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성경 해석을 소수의 기독권자의 의대대로 해석이 되어져서 그것이 신의 뜻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러한 명분을 입혀놓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절대 교리라는 전통 속에 꿈쩍도 못하게 진리를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2000년 전에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날부터 강조되는 몇 단어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은 중요합니다. 기독신앙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어서 대상을 믿는 것이고 사실 사람 사이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평생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부끼리도 비밀 통장이 있다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할 때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을만 한가? 사람이든 신이든 무조건 믿다가는 사기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볼 수 있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상을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아멘? 이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합당한 요구입니까? 약 1300여 년간이나 그 시대에 따라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있다는 자체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책이라는 것만, 책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속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천수백 년간 기록하게 하셨는지. 저는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교인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아주 불평 같진 않아요. 인상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를 하셔. 또 자주 그러신다는 거예요.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내 영혼에 달린 것인데, 내 영생에 관한 것인데, 내 자존심이 상해지거나 내 소유의 물질이나 내 건강이나 이런 것에 손해볼 때도 관대하십니까? 믿음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펴서 나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은 이성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알아가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믿든지 믿지 말든지 좀 더 보류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렇다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주체사상을 심어준대요. 그래서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킴으로 인하여 세뇌가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분별이 상실이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의심할래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뇌예요. 기독신앙에 믿음이 절대라고 해서 그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반복시키고 반복시키면 의심이 불가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확신에 빠지게 된다면 그 세뇌돼서 되어진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수의 국민이 충격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엄동설한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거리를 마다하고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개개인에게 집회라는 희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그 집석에 참사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구호에 화답하는 목소리도 내고 또 강사들의 연설에 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도 생기는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날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처절하게 자존심까지 밟혀버리는 경험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 중에 물론 다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들 중에 이 나라의 미래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 개인으로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그 불가능 속에서도 또다시 집회에 참석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지의식을 가지게 되고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에 집회가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찾아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서 거기에서 환호하다가 다 집회가 끝나고 흩어져 홀로 집에 돌아가는 영상을 볼 때 마음이 아프기 그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인격적 관계에서 믿어져 나가는 것이지 세뇌되어 의심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게 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라고 예수님은 어디도 성경 어디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존귀성이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인간만큼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끌어가시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억지로 가다 끌어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자유의지를 갖게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끌어내고 휘두르려는 못된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망종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이 땅의 부모들이 집에 들어가면 다시 강사나 집행자들이 하라는 대로 유튜브만 열고 여기에서 강연하는 것, 저기에서 강연하는 것, 어디 보라는 데를 뒤져가면서 위안을 찾고 댓글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롱 속에서도 다시 그 이튿날 일어나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가지면 거길 찾아가는 내 나라, 내 국민에게 자유자에게 허황된 믿음으로 묻고 두려는 몹쓸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이 왜 이런가를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을 사실 일방적이죠. 그들이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세대가 바뀌어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다는 가나안에 과연 들어가면 그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젖과 꿀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 2장 8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110세에 죽습니다. 지도자가 죽고 난 그 뒤의 상황은 즉각 그들은 여호와께서 떠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열국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제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다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사사의 말도 안 듣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2000년 신약시대 역사 속에 선교의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선교지는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뭐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중에 1명 기독교라고.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지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해외 그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행처럼 여기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나라 머리 꼭대기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나라 머리 꼭대기에 얹어 있냐는 겁니다. 그동안 철의 장막이다, 죽의 장막이다 하는 공산주의 나라들은 어쨌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유일하게 한 나라, 기독교의 붕이 가장 빨랐다는 이 한국에 머리에 왜 얹어 있을까? 사사기나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같은 이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억울합니다. 자기만 그렇게 고난당했으면.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너무 멀리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 왜 나가십니까? 주님한테. 예수는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떠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을 고난에 처하기 위해서 열방을 그대로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수십 년 전부터 암세포를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곧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암세포가 전몸, 전국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이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신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던 것처럼 기독교 성교 100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붕을 일으켰다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합니다, 이 나라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서 고난을 당할까? 그 원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의 마음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하는 게 참 불편하지만 그렇게 유사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법이 떠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법이 사라진 교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듣기 거북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떠나 있는 그 내용들을 자주 접합니다. 나라의 헌법이 묵살되고 그리고 권력 중심으로 이제 성도나 백성은 잘 훈련된 혹시 어떤 것들처럼 그냥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고 쫓아만 가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나? 왕정 시대에 들어서서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 한 70여 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 수백 년 동안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난 속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왜 자칭 선민이라는 그들이 그렇게 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를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리라.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망했답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식 없는 믿음으로 망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 이름이 참 민망해요. 욕 같아서 압살롬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생존에 있음에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모반하는 모략을 꾸밉니다. 배반이죠. 사무엘하 15장 1절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꾸밉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성문 곁에. 그리고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자기가 거기에 다가갑니다. 그 왕이 송사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가로막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신뢰할 만한 대상이죠. 그래서 그들의 송사를 듣고 그들을 입을 맞추며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다 해결을 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느 것도 마음대로 역사는 굴러갈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만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만이 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상한 백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심령들을 차선의 아이디어를 내고 언어의 유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몹쓸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사람의 마음을 자신들의 선한 이유를 드러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조직 속에 끌어들이고 헛된 믿음을 안겨줌으로 인해서 안심케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 그럴듯한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면서 자신들의 약간의 희생의 봉사를 치르면서 이후에 권력의 행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손아귀에 이 백성들의 귀한 상한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일지라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내 마음입니다. 지금 이러한 간절함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비되든지 사라지든가 다른 것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분께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멋들어진 그러한 인도자의 현란함에 마음을 뺏겨서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모여서 구호자에 화답하고 열광하든 열광을 할지라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5월 9일 원하는 대로 성취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마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별을 주실 것이고 그 분별을 가지고 자기가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분별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바른 정보를 수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신 분별로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선호하는 대상, 내가 호감이 가는 대상, 그건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다시 안겨줄 겁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더 큰 소리를 내므로 인하여 이기려 합니까? 저쪽보다 더 많이 모여서 더 큰 숫자로 이기려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를,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을, 자녀를, 개인이 나를 총체적으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일정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의 빼앗겼던 마음을 뺏어오시기 바랍니다. 헤매고 방황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자리로, 자기 자리로 뺏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뺏어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능력으로 옳은 선택을 해나가시는 방황하는 이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누가 애국을 시켜서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자는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을 가진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건지시리라, 뜻을 돌이키셔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상처받은 심령들을 하나님만이 완전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곤란 속에 빠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민족적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